우리는 기필코 평화를 이루고 분단을 극복해 낼 것입니다. prima che il Signore tutto dono di Dio che va impetrato assiduo Munzein de ton nion nim kim zosuk yosannim wang yong ham nida Francesco kio wang nime chuk bogul zonam nida hambando e pion warul qui e kido absida Catholic의 고향 성 베드로스 대성당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미사를 올리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지금 한반도에서는 역사적이며 감격스러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나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을 끝내기로 했으며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한반도, 평화의 한반도를 전 세계에 천명했습니다. 교황청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그 개회식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강력하게 지지해 주었습니다. 평화를 갈망하며 형제를 회복하고 있는 남과 북, 우리 교회 모두에게 커다란 용기와 희망을 주신 교황성하와 교황청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올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는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 모두의 가슴에 희망의 메아리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현실 속에서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필코 평화를 이루고 분단을 극복해 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